시작합니다. 애호박에 튀김가루, 부침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나 죽염으로 그리고 말린 홍고추를 살짝 얹었습니다. 인덕션 4단 정도에서 애호박전 시작합니다. 동글동글 애호박전 시작합니다. 애호박에 튀김가루, 부침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에 죽염이나 히말라야 핑크 소금 살짝으로 그리고 말린 홍고추도 살짝 넣었습니다. 인덕션 4단 정도에서 동글동글 애호박전 시작합니다. 동글동글 애호박전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홍고추 살짝으로 더욱 고소하고 살짝 매콤한 맛으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저였습니다. 호박전을 부칠 때 앞부분, 뒷부분의 작은 조각들은 이렇게 두세 개씩 겹쳐서 부쳐도 더욱 맛있네요. 맛있게 노릇노릇 애호박전 부쳐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새우살 당근전 시작합니다. 흰다리살 새우에 당근을 채 썰고 튀김가루, 부침가루 살짝, 계란물에 죽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소금 살짝으로 인덕션 4단 정도에서 천천히 새우살전 부쳐봅니다. 새우살 당근전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흰다리 새우에 당근을 채 썰고 튀김가루, 부침가루 살짝, 계란물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나 죽염으로 인덕션 4-5단 정도에서 맛있게 노릇노릇 전 부쳐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아주 작은 생선 조림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물과 참치액 또는 멸치액 또는 맛있는 맛간장에 양념장이 팔팔 끓어오르면 맛있는 생선을 넣고 마늘, 호박, 양파, 당근 등등으로 맛있는 태양초 고춧가루로 팔팔 끓여서 졸여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